Thank you.
북파경 방편품 32쪽 중간부터 3지 3천장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이 방편품은 요품이라고 해요. 중요한 품이다. 뭐 28품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게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서 또 28품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을 꼽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전 14품 중에서는 이 방편품을 꼽고 또 후 14품 중에서는 이제 열애수량품을 꼽고 또 관세음보살 공품도 우리 관음신앙의 근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품도 아주 중요한 품으로 여깁니다. 이 법화경 이제 서품이 앞서 끝나고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그 삼매로부터 나오셔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을 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사리굴 같은 이제 지혜가 제일 가는 제자를 이름을 부르면서 예래 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난해난이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수차 하시면서 여기 와서 열애의 지혜, 내가 깨달은 지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높고 광대한 지혜.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는 정말 그 역사상 그 누구도 이르러 가지 못했던 또 개발해내지 못했던 그런 그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걸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서가모니 이후에 불교 역사에서는 이제 많은 그 성자들이 나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또 다른 일들도 뒷사람들이 쭉 이제 깨달아오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원효 의상이라든지 뭐 또 서산 사명이라든지 무수한 이들이 이제 깨달음을 이제 성취하게 된 깨달음의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뭐 그것은 곧 불교의 역사가 되고 부처님 깨달음의 역사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 무수히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그 경지는 그래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난해난입이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부처님이 과거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거기서 닦은 수행과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 이와 같은 그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인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사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내가 앞으로 열반을 앞두고 이걸 다 전해주고 가고 싶은데 정작 전해주려고 보따리를 끌고 보니까 아 이게 가장 차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에이 그만두자 전해주려고 보따리를 끌어놓고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동안 뭐 이렇게 칭찬을 또 하고 그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그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자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만두자 하는 말씀을 부처님이 세 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또 사리불은
자신의 그 소득도 소득이지만은, 사리불이 나서서 부처님에게 끈질기게 또 청을 드리면은, 그 인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부처님 설법을 듣고 큰 이익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또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까, 아, 이 사리불이 상수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 그만두자. 내가 참, 내가 깨달은 그 경기를 이야기하려고 시작은 했었는데, 이게 뭐 시작이 잘못됐다. 이거 뭐 그만두는 게 옳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리불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리불에게 지어진 그 책임과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리불이라고 하는 이 큰 제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그 재산을 다 털어놓도록, 다 그냥 보따리를 끌려서 다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사리불이 한단 말이야, 법화경에서는. 어떤 그 경우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청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수가, 정말 흥이 나게 멋지게 노래를 불러서 공양할 수 있듯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살림살이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법화경이 이렇게 성립이 된 것으로 법화경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사리불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부처님이 내가 시작은 했지만 막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사리불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세 번이나 그만두자라고 하고 사리불은 또 세 번이나 법을 청하는 것. 그래서 삼지삼청이라. 부처님은 세 번 그만두자라고 하고 사리불은 세 번 다 끈질기게 아닙니다. 부처님 설해 주십시오.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게 됐다. 그게 이제 삼지삼청장이다. 그리고 제1지, 제1청, 제2지, 제2청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전개되죠. 그런데 참 여기 이제 법화경의 구성이 사리불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그 하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맙죠. 뭐 부처님 그만두자 한다고 해서 그냥 대중들이 아이고 부처님 그만두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 감히 어떻게 청할 수 있겠나. 그러고서 바보처럼 묵묵히 그냥 그대로 있어버린다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이것은 비단 법화경의 일만이 아니고 그 다른 그 분야에서도 똑같습니다. 또 불사를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 일지에서 맨 처음에 그만두자라고 하는 건데, 요 이제 석줄 같이 한번 쭉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라 사리불아 불수 부설이니 소이자하오 불소성취 제일 휘유난해 지법은 유불여불이라서 내는 부진 제법 실상하니라 그랬어요. 지하라 그칠 짓자입니다. 그친다 그러면 그만두자.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중도 폐지하면 이때서요 폐지 그만두자 사리불아 불수부설이니 모름지기 다시 설할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설할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야기 여기까지 조금 했는데 더 이상 설할 것이 아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소이자 하오 소이자 까닭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한문 경전 실력이 지금 문수 선호 사경반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만 보니까. 이
요렇게 야무지게 공부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스님들 법문 사찰마다 법문이란 법문 내 마치 많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 요즘같이 모두 저 그 유식하고 옛날에 뭐 그 저기 교육제도도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을 때는 사실은 그런 입장이 못됐지만 요즘 다 공부해가지고 조금만 마음 쓰면 그 많고 많은 시간 또 공부해온 그런 그 기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불자들에게 이렇게 10분 살려주면 참 절마다 아주 그 그 좀 좋은 그 일이 되는데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건 또 그렇고 소위자 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불소 성취, 부처님이 성취한 것, 소자, 바, 소자, 성취한 바, 이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성취한 바는, 부처님께서 성취한 바는, 바인, 제일이라고, 희유하고, 난해한 법,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 제일이 되고, 제일이라고, 희유하고, 난해한 법. 제일법해도 좋고 희유한법해도 좋고 난해한법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 법,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 그건 이제 참세상에서 제일이다. 그리고 희유하다. 그리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난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법은 유불여불이라사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사 여자는 과라고 하는 뜻이죠. 부처님과 부처님.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 정말 도를 제대로 통한 분.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분들끼리만 내는 구진 제법실상 하나니라. 이에 능히 제법실상. 모든 존재의 실다운 모습. 제법실상. 이게 이제 법화경의 주제입니다. 제법실상이. 법화경의 주제가 제법실상이에요. 그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모든 존재의 실다운 모습, 뭐 그게 공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연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인연법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게 제법실상이에요. 봄이 되니까 온갖 생물과 어떤 그 땅에서 말하자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사실들 이것도 제법실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또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늙어가니까 뭐 병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전부 제법실상이에요. 제법의 실다운 모습이라. 그거 이치 제대로 알면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 그만, 아, 그렇구나. 아, 날씨 따시구나. 봄이 왔으니까 따시구나.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나요? 봄 와서 따시는데 불만 없어요. 여름 돼서 더운데 불만 별로 없습니다. 여름 되면 어레이 더우니까. 아, 겨울 되면 어레이 추우니까. 뭐, 아, 겨울 됐어요. 춥다. 얼음 좀 멀었구나. 그런 정도지. 무슨 불만, 불평불만 누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어떤 그 일치도, 개인의 인생도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람 문제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주 불평불만 많고, 원망이 많고, 남 핑계 많이 대고, 이건 뭐 누구 탓이다 해서 자꾸 이제 그러잖아. 아니, 겨울 지나고 봄 오는데 그게 무슨 누구 탓이야? 아무도 탓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닌데요. 사실은 이 자연현상을 잘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에 적용을 딱 시켜서 하나하나 터득하고 깨닫고 거기에 눈을 뜨면은 사실은 인생에서 다 해결이에요. 그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현상이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나 크게 보면은 자연현상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을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야 이에 능히 구진한다. 구자 연구한다는 구자죠. 다 연구한다. 다 할진자. 연구해서 다 한다. 다 끝까지 그 제법의 실상의 이치를 공부해서 다 한다. 또 어떤 유형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무상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원하기도 해. 그게 얼굴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서 그렇지. 또 이제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얼굴로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낮이 차면 이제 눈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법 실상이다. 그러면서 그 물의 양은 결코 변하지 않듯이. 그러나 또 짧게 딱 보면은 눈앞에 것만 딱 보면은 물이 증발되어 버렸다, 가물었다, 물이 하나도 없다 말이야. 어디 가고 다 무상하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무상하다. 그런 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입장을 다 이해한다 이 말이야. 구진 내능 구진 공부해서 다 한다. 다 공부했다. 제법 실상을. 그 이건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부처와 부처. 그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시원스럽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사유를 하니까 자꾸 가만히 사유해 보니까 아 그렇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 비록 가짜 지혜지만 어느 정도 다 우리 마음속에 녹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지혜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듣고 배우고 한 이 지혜도 무시 못하는 거라. 이거 가당찮다고요. 이 저 불교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 그 천양지 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것도 전부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이치 이치에 딱 맞춰가지고 아이 뭐 내가 지은 인연이 그것이겠지 지은 인연이 그것이겠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불교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줄 몰라. 전혀 그런 생각할 줄 모른다고. 그럼 막 헤매는 거야. 크게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래 가슴 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얼토당토 안한 뭐 이상한 그런 그 해결책을 또 강구하다가 더 이제 수렁으로 더 빠져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주서들은 불교, 뭐 엉터리 깨달은 가짜 불교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인생에 큰 그 효과가 살아가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같이 쓰겠습니다. 지하라 그칠지 그만두라. 설명하신 것을 염두에다가 딱 이게 생각하시면서 지 사리불을 사리불을 불수부설 물음지기 숫자 물음지기 다시 설할 것이 아니다. 아니 숫자 부설 부설 부설님이 소이자 하오 소이자 소
오이만 해도 까닭, 이유, 그렇죠. 또 자자가 붙으면 까닭이란 것, 이런 뜻입니다. 이유란 것, 소유자, 무엇이냐. 소유자, 하오. 불. 소. 숨. 취. 제일 제일 희우 부처님의 깨달으심은 제일 가는 법이고 희우한 법이고 난해한 법이다. 난해. 난해 직업. 직업은 유오직. 불려불.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서.